지난 11월 주원인 수술대에 올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밤낮으로 몰고 오는 뼈 위의 종양들 때문이었다. 처음 제가 주원이 왔을 때는 엄마랑 같이 그 병 이제 외래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걸어 들어오면서 걷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찰해 본 결과 무릎 주변이 가장 심했었고 그래서 무릎 주변을 위주로 해서 가장 심하게 증상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에 뼈를 절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주원이의 병명은 다발성 골연골 종증. 골격계 여러 부분에 연골로 덮인 악성 종양이 생겨나는 질환으로 종양이 신경을 누를 경우 통증이 유발되며 악성 종양으로 변성될 수도 있다. 주원이는 가장 심각했던 무릎 부위의 종양들을 지난 11월 수술로 제거한 상태다. 수술을 받은 지 8개월이 괜찮아. 손 놓고 걸어주세요. 손 놓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봐. 괜찮아. 응. 앉아봐. 더 앉아봐. 손 잡아줄게. 아파서 못하나? 아파서 못해요? 지금 물론 몸속에 다 혹이 있어요. 뼈에 혹이 다 있는, 몸 전체에 다 찌는데 혹이 있다고 꼭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프면 수술해요. 그것 때문에 그 혹 때문에 다른 피부나 근육이나 신경이나 이런 게 다 눌려가지고 아프